안녕하세요. 네킨아트 전문 강사 한부녀입니다. 네킨아트는 네킨에 인쇄되어 있는 예쁜 그림을 골라 원하는 소품에 붙이는 공예입니다. 원래는 데코파주에 속한 기법 중에 하나였지만 네킨아트로 분리되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공예입니다. 네킨아트의 장점은 목재, 금속, 유리 등 여러 가지 소재에 접착이 가능하여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도 네킨의 예쁜 그림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처럼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법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네킨아트의 기본 기법 중 스펀지 기법을 이용한 탁상 거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는 바탕재, 접착재, 코팅재,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필요합니다. 거울 반재와 냅킨, 그리고 사포, 호일이나 호일 접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폰지, 가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티슈나 또는 가제 수건이 필요하고요. 물통과 붓, 그리고 드라이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탁상 거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재의 거울을 분리해서 빼고 스폰지를 이용해서 반재의 바탕재를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바르실 때 항상 옆면을 먼저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옆면 부분을 먼저 바르시고 발라야 편하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안쪽 바르시고 바깥쪽을 바르신 뒤에 내려놓고 바르시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거울처럼 이렇게 끼우는 반재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이게 나중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주의하셔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앞면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거울의 윗부분을 다 발라주시고요. 자,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완전히 마르시면 사포질을 해주는데요. 사포질 하실 때는 이렇게 매끈한 면은 살살 한 번씩만 해주셔도 매끄럽게 되기 때문에 너무 힘줘서 하지 않으시고요. 자, 옆면, 나무가 달린 단면은 조금 신경 쓰셔서 매끄럽게 해주셔야 작품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이 물감이 좀 까져도 상관없으니까 만지셨을 때 부드럽게 사포질을 해주세요. 네. 사포질이 끝나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스펀지를 이용해서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울의 아랫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깨끗하게 칠이 잘 되었으면 냅킨을 오려서 붙여주시는데요. 냅킨은 먼저 필요한 만큼 냅킨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냅킨이 필요한 만큼 오려내신 다음 오리시는 것이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필요하신 만큼 오려내시고요. 얘가 바탕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냅킨 바탕색과 같으니까 약간의 이걸 꼼꼼하게 오리시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여분을 남기시고 가장 가깝게 이렇게 오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살리고 싶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잘라버리시고요. 살리고 싶은 부분은 네, 살리시고 오리시는 부분에 마음에 맞따라서 모양을 잡아서 오려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오려주시면 네, 끝났어요. 이렇게 생긴 부분하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냅킨 가운데 있는 부분을
오렸습니다. 오려서 자 이제 붙여주시는데요. 거울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울을 세워놓고 꾸미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꾸미실 거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 있는 바닥 부분에 냅킨을 먼저 냅킨의 맨 윗장을 분리해서 한 겹만 놓으시고요. 위치를 잡아서 붙여주시면 돼요.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서 붓으로 가볍게 훑어주시면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접착제를 마저 발라주시고 티슈를 이용해서 꼭꼭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물티슈에 물기가 있을 때는 꼭 짜서 쓰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거울의 윗면에는 얘를 마찬가지로